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 범위가 4억 7,7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실제 최저 입찰 금액 4억 7,400만 원 유찰됐다면 실제 납찰가는 4억 7,400만 원보다 더 낮다고 생각되는데 의견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감정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었겠죠. 자, 이게 유찰됐습니다. 자, 유찰되어서 감정가의 뭐한80%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낙찰가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낙찰가가 이 감정가보다 높게 나오느냐?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이때 낙찰을 봤지. 유찰됐는데 왜 여기 높아 더 올라가서 낙찰이 되느냐? 왜 이렇게 분석이 되느냐?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 내용은 이건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사건, 예, 그 사건 제가 먼저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보시면 이 사건은 자 보시면 이제 사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사건입니다. 예. 먼저 사건을 보여드려야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갈 테니까 자 보시면. 부산 금정구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제가 지난번 지난주에 아마 다뤘던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고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 13.1평의 벽산 블루밍 잔정 디자인시티 204동 702호. 자, 이 아파트 경매 나왔고 감정가 4억 7,400이었는데 10월 21일 날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건이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라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의 대기 수요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3억 7,920. 자, 유찰됐는데 왜 예상 낙찰가라고 제시하신 것이 이 금액을 넘어가느냐? 뭐그 질문이었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한 낙찰가가 왜 감정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신 분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근의 낙찰 사례 예,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것은 화명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2차 아파트입니다. 매각 기일은 10월 29일이었습니다. 한 4일 전인데, 자, 그때 보시면, 아,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죠. 자, 최근에 낙찰된 사례 중에서, 비슷한 면적, 그리고 비슷한 감정 가격, 즉, 수요자가, 물론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자금력과 수요의 어떤 주거 취향과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범위 안에 해당하는 낙찰 사례만 모은 겁니다. 예, 뭐 15평짜리 아파트하고 40평대 아파트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슷한 그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머릿속에 비슷한 생각을 할 법한 사람들이 입찰했던 아파트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감정가가 조금 더 낮지만, 면적대가 비슷하고,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이 아파트의 어떤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자료로 쓸수 있습니다. 자, 코오롱 하늘채 2차 아파트. 자,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아파트 하나 입찰하는데 14명이 들어왔다. 경매 입찰에 14명이 입찰했다면, 실제 그 매매 시장의 수요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1차에 3억 8,400이 나왔는데, 낙찰은 4억 3,200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실제 매매할 가치는 얼마인가? 얼마에 살수 있길래 경매로 4억 3,200에 샀는가? 최소한 4억 4,000이고, 많게는 4억 5,0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랑 이 매매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거의
6천에서 7천 가까이나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감정 시점은 사건이 2019년 10월 달이 됐으니까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감정, 당시 시세와 1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입찰할 시점 10월 29일에는 이 현재의 상황이 반영돼서 낙찰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의 그 시간적 차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하신 분께서 또 물으시겠죠. 이것은 당연히 올랐으니까 그런 것이고, 내가 질문한 사건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서 유찰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예가 되는 사건도 뒤에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비슷한 평형대, 비슷한 가격대의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 메트로 시티입니다. 자, 이 사건 보시면 10월 28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감정은 4억이었고, 낙찰은 5억 6,689만 9,999원. 그럼 도대체 매매 가능,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실제 매매,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그럼 뭐 5억 8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거의 매매 가치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입찰 인원이 무려 32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경매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 정도 되면. 자, 그다음 보면, 자, 여기 유찰됐다가 낙찰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설명이 되겠죠.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 현대 아파트입니다. 자, 이 사건 보시면 7월 7일 2억 9,900에 입찰했으나, 아무도, 자, 경매의 진행을 했으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유찰됐습니다. 자, 유찰된 금액이 2억 3,920인데, 당시 9명이 입찰했고, 미납했습니다. 미납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한 거죠. 자, 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경매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2억 3,920에 다시 했는데, 낙찰가는 4억 177만 원. 무려 거의 이 3억 정도라고 치면 1억 가까이 더 써서 낙찰됐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지,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건지, 자, 그것까지 제가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사정 변경이 시장의 사정 변경 또는 어떤 그 당사자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 감정가를 훨씬 넘어서 낙찰받는 사례는 충분히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입찰 인원은 19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금정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 푸르지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자, 보시면 7월 31일 5억 2,100에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찰됐습니다. 뭐 낙찰 받아봐야 이 가격은 매력이 없다라고 다 판단했겠죠. 예. 그래서 4억 1,680만 원에 2차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변경이 돼서 한달 뒤에 진행을 했죠. 날짜는 10월 16일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건은 다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한달 내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때 낙찰가는 5억 3,670만 천 원. 감정 5억 2천보다 무려 1,500만 원더 썼습니다. 당시 입찰 인원은 16명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보겠습니다. 해운대 중동에 있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자, 요것도 보시면 감정가 7억 3,500이었고, 한번 유찰되었고 변경을 해서 한두달 정도 뒤에 다시 진행을 했는데, 7억 5,100만 원. 자, 7억 3,500보다 1,600 정도, 1,600만 원 정도 더 썼습니다. 예, 당시 입찰 인원은 18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 때는 시장의 어떤 사정 변경이나 또는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이 감정 시점과 그리고 입찰 시점 또 그리고 실제 매각 시점, 이 날짜와 1차 진행 시점의 어떤 시기적인 어떤 차이, 이 단기적인 어떤 시간 안에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또는 시장의 변동이 일어나되
그 변동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 있습니다. 차라리 이 1차 매각 시점에 시세가 9억 정도였다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여기 1차에서 바로 낙찰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가격들 있지 않습니까? 뭐 7억, 한 5천, 6천 오르긴 올랐는데 한5% 내외의 소폭으로 상승했을 경우는 1차에 입찰하기도 애매하고 유찰됐을 때는 또 너무 가격적 매력이 있어서 경쟁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더 서서 받자, 조금 더 서서 받자, 아유, 내가 조금 더 서서 받자. 이런 생각과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은 누구 하나가 이 가격을 넘겨서 낙찰 받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하신 우리 이그 사건. 자, 4억 4천 400이 감정가였습니다. 이 감정 시점은 2020년 1월 중이었습니다. 1월 중에 감정된 사건입니다. 자, 당시의 시세는 이 정도였죠. 4억 7,400.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호가되고 있는 가격은 얼마인가? 자, 보십시오. 4억 7,400이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호가되고 있는 가격 보십시오. 1층인데 뭐 5억 9,500뭐 이하에서 한다. 지금 보시면 1억 2천만 원 차이 납니다. 저층인데 5억 5천, 8천만 원 차이 납니다. 5억 5천에서 6억 사이에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동매물은 합쳐버렸습니다. 즉 최하 5억 4천. 그러면 여기는 7천 정도 차이 납니다. 5억 4천에서 9억, 여기도 7천 이상 차이 나고 여기는 6억 5천입니다. 무려 1억 8천 정도 차이 납니다. 5억 3천. 자, 이거는 6천 정도 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의 형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상 낙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4억 7,400에서 5억 600 사이였습니다. 감정은 4억 7,400입니다. 자, 이 사건은 거의 100%, 자, 100%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예. 물론 안 넘어갈 수도 있겠죠. 100%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게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어떤 경매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온 저의 경험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시장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봤을 때는 100%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